미국의 국방력은 전 세계에서 최고를 자랑하면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리포트에 따르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 방부는 15개의 무기 프로젝트에 무려 512억 달러 58조 3782억 원을 쏟아 부으면서 필드에 단 한 번도 투입하지 못한 사례들이 밝혀졌죠. 그 가장 큰 원인은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전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트는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통해서 밝혀왔습니다. 다음은 미국 방부가 중간에 포기한 역대 가장 값비싼 무기 프로젝트 톱 1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상위성 센터 NPOESS 매몰 비용 58억 달러 6조 6131억 원 6조 원이나 투입되었는데 번번한 사진 한 장 없이 아래 이미지와 같은 컨셉만 나와 있는 이 프로젝트는 미공군이 지구의 기온과 우주 상황을 모니터 할 수 있는 차세대 위성 시스템으로 하지만 2013년에 예정되어 있던 위성 발사가 미뤄지면서 결국 예산 부족으로 종료되고 말았죠. 4. 공중발사 레이저 매몰 비용 52억 달러 5조 9,290억 원 2002년에 미국 방부와 공군에 의해 처음 개발되기 시작한 공중발사 레이저 비행기인 보잉 YAL-1은 2010년에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다음 세대 프로젝트 기획 없이 모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VH-71 대통령 헬리콥터 매몰 비용 37억 달러 4조 2,187억 원 미 해병대가 진행했던 록히드 마틴의 대통령 헬리콥터 VH-71은 9대가 만들어졌지만 2009년에 모두 중단되고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 원 XM-2001 크루세이더 자주포 매몰 비용 22억 달러 2조 5,084억 원 코만치와 더불어 미 육군의 차세대 병기 취소 사례로 유명한 XM-2001 크루세이더 155mm 자주포는 2002년 5월에 공식적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차세대 프로젝트였던 비가 시선 발사 시스템마저도 취소되고 말았죠. 8. 20 멀티센서 지휘통제기 매몰 비용 19억 달러 2조 1663억 원 2003년 미공군이 보잉 767-400ER 상업용 비행기를 개조해서 디자인한 20 멀티센서 지휘통제기는 합동 감시 표적 공격 레이더 바레인에서는 VIP 의전 비행기로 이용되고 있죠. 9. 우주 적외도 적외선 체계 SBIRS 매몰 비용 15억 달러 1조 7103억 원 미공군이 적외선 감시 체계를 위해 20여 년간 개발해온 SBIRS는 2007년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록히드 마틴에 떨어지면서 우주정찰과 추적체제 SSTS로 재탄생하게 되었죠. 10. 실잠수 쾌속정 ASDS 매몰 비용 6억 달러 6,842억 원 미 해군의 실이 특수작전에 투입시킬 수 있는 미니 잠수 쾌속정으로 개발한 ASDS는 2008년 11월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 유일한 잠수함의 천문학적인 수리비용이 발생하자 무장정찰 헬기 매몰 비용 5억 달러 5,701억 원 미 육군은 AH-64E와 정찰 드론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OH-58KOR을 대체했던 이 무장정찰 헬기 프로젝트를 일단 유예한 상태입니다. 원래 34대가 만들어지기로 계약이 되었지만 록히드 마틴사가 지정된 무게를 잘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서 예산이 중단되고 결국 2006년 1월 12일에 이 무기 프로젝트는 문을 닫게 됩니다. 13. CGX 차세대 순양함 매몰 비용 2억 달러 2,280억 원 미 해군이 2001년 11월에 처음 개발되기 시작한 CGX는 총 19대가 지어졌어야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예산을 끊으면서 단 한 대도 지어지지 못하고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현재는 DDG-51 구축함이 그 후속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4. CSARX 전투 및 수색구조 헬리콥터 매몰 비용 2억 달러 2,280억 원 미공군이 UH-60 블랙호크 헬기를 개조해서 만든 CSARX는 시코르스키사가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1982년에 처음 소개된 이 헬기는
미공군 외에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공군이 이용하는 수색구조 헬리콥터죠. 는 CRH 프로젝트로 재탄생되었습니다. 15. 최대 폭격기 NGB 매몰 비용 1억 달러 1140억 원 보잉과 록히드 마틴의 합작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NGB는 2018년에 투입될 예정인 스텔스 폭격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예산 문제로 인해 장거리 전략 폭격기 롱레인지 스트라이크 바머 프로젝트로 전향되어서 진행 중에 있죠.